안녕하세요. 매월 시애틀 부동산 인사이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이에요. 시애틀 단풍이 너무나 예쁘게 물이들었는데 지난주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난리가 난 동네도 많고 전기도 안 들어온 동네도 많아서 올 겨울에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눈도 많이 온다 그러죠. 그리고 춥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9월 달 시애틀 주택 시장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팔때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 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선 처음부터 제가 시애틀 중간가 변동 그래프 작년 9월하고 올해 9월하고 어떻게 가격이 변동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물이 지금 엄청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그 매물 변동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에 이곳은 킹카우니, 시애틀 다운타운이 있는 킹카우니고, 그 다음에 이곳은 리누드가 있는 스노미시 카우니, 그 다음에 타코마가 있는 피어스 카우니의 평균가가 지금 보면은 킹카우니는 중간 가격이 74만 불, 그 다음에 스노미시 카우니는 63만 5천 불, 피어스 카우니는 49만 9천 불이 중간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벨뷰는 엄청 위로 올라가 있죠? 벨뷰는 주택 평균가가 130만 불이에요, 지금. 자, 이와 같이 작년 9월과 올해 9월 사이에 가격 변동 그래프를 보여드렸고, 그런데 신규 매물이 지금 지난 한 10월 셋째 주, 넷째 주 동안 매물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매물을 보면 킹카우니는 제일 위에서 지금 매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어스 카우니가 있고, 그다음 스노미시 카우니가 매물 지수가 있어요. 근데 벨뷰는 매물이 엄청 말라 있어요. 그래서 한 100만 불짜리 집을 살려면 매물이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매물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것을 보시고 내가 내년 봄에 집을 살 건지 아니면 올 가을이라도 집을 살 건지 하는 거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윈드미어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이스트 사이드, 벨뷰 커클랜드, 레드몬드를 포함한 이런 이스트 사이드 지역의 중간가 변동률하고 그다음에 매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2020년 9월 달에 중간가가 91만 5천 불이었던 것이 이것은 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콘도미움을 합한 거예요. 91만 5천 불이었던 것이 올 9월 달에는 112만 불로 얼만큼 올랐는가? 23%가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이 조금 조정될 내년에 샀으면 하겠다 하는 바이어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에이전트들이 서제스트 하는 것은, 자, 이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상황을. 작년에 104만 불이었던 집값이 올 9월 달에는 131만 불로 올랐어요. 올랐으면 이 작년에 샀던 사람들이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하고 올해 9월 달에 샀던 사람들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한달 페이먼트가 1,100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살수 있었다라고 작년에 은행에서 프리어플레이를 받았다고 한다면 1년 기다리면은 내가 한 달에 1,120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0만 불짜리를 살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거보다 조금 낮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년에 올해 100만 불 정도 되는 집이라면 내년에는 보통 벨뷰 같은 경우에는 20%는 오를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 100만 불이면 내년에는 120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계산하셔 갖고 내가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주고 지금 사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거를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집을 팔고 나면 세금을 뭘 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집을 팔을 때에 내셔야 하는 것이 주택 판매세하고 가장 큰 것이 양도소득세예요. 주택 판매세는 엑사이즈 택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캐피탈 게인 택스라고 하죠. 주택 판매세는 보통 판매액 50만 불, 100만 불, 150만 불, 300만 불 이런 더 레이어로 해가지고 1.1%에서부터 3%까지 누진세를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복잡해서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소득세 50만 불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지난 5년간 주인이 2년만 살았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 렌트를 줬던 경우에는 계산법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이 계산법을 모르고 덜컥 렌트 줬던 집을 파셨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양도소득세는,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는, 자, 우선 그 기준이 매각 시점에서 자기가 프라이머리 하우스, 메인 하우스로 거주를 하고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5년 중 2년간은 본인이 살고 계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 2년간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으신 적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딴 집을 내가 팔아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셨다면 이 집은 공제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동종 자산 뭐 텍스 디퍼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1031 익스체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로 집을 사시는 분은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2000년도에 어떤 분이 50만 불의 집을 사셨어요. 21년에 90만 불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계속 이분은 계속 렌트를 준 적이 없고 사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난 5년 중 2년간 사셨으니까 이분은 50만 불 공제 혜택에 모두 통과가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90만 불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집을 팔 때에 판매한 경비가 제가 어라운드 한 10만 불 들었다고 할게요. 10만 불. 그래서 그거를 빼면은 80만 불이 돼요. 80만 불. 근데 매입가가 얼마냐면 50만 불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80만 불에서 50만 불 빼면 30만 불이죠. 근데 두 분이 공동 세금 보고를 했고 50만 불 혜택을 받으니까 이분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20년 전에 25만 불에 투자형 주택을 샀다가 20년 동안 렌트를 계속 줬는데 집값이 한 2, 30만 불 올랐어요.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파셨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CPA 분들하고 여쭤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CPA 세 분하고 상담을 해서 원래는 좀 CPA가 공인회계사가 나와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들 바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IRS에 있는 그 자료를 제가 리서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7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텍스 액트를 발효를 함으로 인해서 보통 렌트를 줬던 사람들이 그 집을 팔려고 하면 그전에는 들어와서 한 2년간만 살다가 주인이 살면은 50만 불 텍스 혜택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자, 똑같이 이분이 50만 불을 짜리 집을 2000년대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90만 불에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0년도에 집을 사가지고 렌트를 2005년도에 렌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까지 렌트를 주다가 아 내가 그러면 2년간 들어와서 살면은 이 집을 양도소득세 50만 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할수 있겠다 그러고 들어와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머릿속에 나는 50만 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17년서부터 세금 계산법이 틀려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2017년 텍스 액트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서부터 판매한 시점까지의 전체 연도수에 자기가 렌트를 줬던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2009년서부터 2021년까지 계산을 하면 지금 계산은 1월 1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12년이에요. 12년 동안에 렌트를 줬던 기간은 IRS 세법상에서 non-qualified use period라 그래요. 그러면 요마만큼 렌트를 줬던 9년간 하고 그 다음에 3년간은 주인이 들어와 살았죠? 살았죠? 이분이 판매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은 2년, 5년 중 2년간은 들어와서 살았지만 렌트를 줬기 때문에 렌트한 비율에 대해서는 공제를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on-qualified use 9년, 주인이 들어와서 산 qualified use period는 3년. 그러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50만 불 공제 혜택의 qualified use 3년. 그러니까 전체 12분의 3, 12분의 3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케이스에 계산을 해보면 전체 50만 불 곱하기 12분의 3 그러면은 12만 5천 불만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세금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매입가가 90만 불, sales expense, 판매 경비가 제가 한 10만 불로 칠게요. 10만 불, 빼면은 80만 불이죠. 그리고 매입한 가격이 5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gain이 30만 불. 아까 같은 경우에는 30만 불을 내가 전부 렌트를 안 줬으면 공제 혜택을 받았을 수 있는데 지금 공제 혜택이 변했기 때문에 12만 5천을 빼게 되면, 공제 혜택 빼면은 양도소득이 17만 5천이 된다는 거예요. 17만 5천. 자, 그러면 이 17만 5천인데 양도소득세는 자기의 텍스 브레킷에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 세율이 변해요. 복잡하죠? 이거는 CPA들이나 설명하는 일인데 좀 그렇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캐피탈 게인 택스는 매년 어저스트를 해요. 매년 바꿔나가요. 그래서 2020년 캐피탈 게인 택스 레이트는 제가 보면은 메리드 커플인 경우에 부부 합산으로 보고할 경우에 롱텀 캐피탈 게인이라는 것은 주택을 판매할 때의 캐피탈 게인이에요. 택스 레이트는 내가 인컴이 8만 불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 택스가 제로예요. 8만 불서부터 49만 6천, 거의 50만 불까지죠. 이런 인컴이 있으신 분들은 15% 캐피탈 게인 택스 세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돈이 많으신 뭐 50만 불 이상 인컴이신 분은 20%.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이 고소득자들에게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많이 높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캐피탈 게인 택스 양도소득세율이 대개 여기에 속해요. 8만 내지 50만이니까 15%라고 머릿속에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은 17만 5천 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율이 15%에 해당한다.
내가 2분의 소득이 10만 불이라고 얘기하신다면 15%, 그래서 17만 5천 곱하기 15% 하게 되면 26,250불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분들이, 나는 렌트를 줬다가 들어와서 2년간 살았는데 50만 불 공제 혜택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다음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돈을 17만 5천 불을 양도소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을 파시기 전에 미리 CPA들하고 내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CPA하고 전화로 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고 받으시고 내가 집을 팔고 얼마를 손에 쥘수 있는가 하는 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까 집을 팔 때에 집을 판매한 경비를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리페어한 것은 안 되고 리모델,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임프루브먼트에 대한 것만 공제 혜택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증축을 한다든가 베드룸을 늘린다든가 배스룸을 늘린다든가 개수를 늘린다든가 덱 가라지, 포치, 패리어 등을 증축할 경우, 그 다음에 시스템, 퍼니스라고 그러죠? 퍼니스, 에어컨디션, 퍼니스가 두개 들어갔네. 그 다음에 시큐리티 시스템,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인스톨했을 경우에, 랜스케이핑, 바깥에 있는 야드 랜스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웨이를 콘크리트로 깔고, 펜스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펜스를 새로 인스톨하신 분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엑스테리어에서 뉴 루프, 루프를 새로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사이딩을 새로 하셨을 때, 인테리어에서는 키친을 모더나이즈하게 리모델 하셨을 경우에, 그 다음에 플로어에 하드우드 플로어를 까셨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레미네이팅 플로어를 까셨다든가, 새 카펫을 까셨다든가, 아니면 파이어플레이스를 인스톨하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부 임프루브먼트에 해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IRS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손님이 집을 이제 파시는 손님한테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 그러면 나도 루프를 저기 했는데 근데 보니까 영수증 있으세요? 제가 여쭤봐요. 영수증 없는데요? 또 퍼니스를 새로 인스톨하셨어요. 3,000불 정도 되죠? 영수증 있으세요? 영수증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제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런 혜택을 받으시려면 그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영수증을 제대로 받으시고 딱딱딱딱 보관을 하셔야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집을 사실 때 서류하고 집을 파실 때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돼요. 약한 7년 정도는 보관을 하셔야지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이널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숫자로 돼 있어 갖고 셀러가 얼마 받아가고 바이어가 얼마를 페이하고 하는 에스크로에서 해주는 서류가 있어요. 그거는 CPA, 공인회계사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니까 그것을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21년에 내가 집을 파셨다. 그러면 세금 보고는 언제 해야 될까요? 내년 4월 15일까지는 세금 보고를 하셔야 돼요.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보고는 꼭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터보택스 같은 거로 이제 그 집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집을 매각한 다음에는 꼭 공인회계사를 만나서 내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공인회계사 만나서 아예 상담을 하시고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본인들이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9월, 10월 시애틀 주택 동향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집을 파실 때꼭 알아두셔야 할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오랫동안 장기 렌트를 주셨던 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그 세금 계산법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 달에 또 만나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